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기에 여러분들 보여요? 성화의 눈물이라고. 아, 여러분 성화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 이거죠? 그죠? 예. 걸림돌이 디딤돌이 됐다 이거를 성화라는 단어로 씁니다. 예. 중생의 마음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화됐다. 예. 그 다음에 나는 못 깨달았다 했는데 깨달아져 있다 이러면 성화된. 예. 그럴 때 뭐 환희찬 기쁨이 넘치는 이런 행복감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눈물을 성화의 눈물이 안 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진공묘유를 깨닫게 됐고 진공묘유 상태에 내가 비침을 알게 됐고 그 빛은 내가 무심삼매, 요즘 말로 하면 삼매에 있을 때는 진공이라 생로병사가 없네. 근데 삼매에서 떡 나오면 여전히 늙고 병들어 죽는 현상계가 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눈에는 늙고 병들어 죽는 현상계지만 나는 빛으로 보이니, 예, 너무 묘하잖아. 왜? 죽는데 죽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묘하게 존재하네, 묘유. 그래서 나는 진공묘유를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복감에 의해서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서 나는 언제나 자리에 펴고 앉아서 저절로 입꼬리 올라간 모양으로 이렇게 법을 가르침을 내려섰다. 법을 설하셨다. 근데 그때 가르침을 다 못했단 말이야. 왜? 제자들이 안 물어보니까. 근데 똑똑한 3000년 후에 덕분 석굴 스승님은 아니 안 죽는다 했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데 왜 직접 안 물어보지? 그래서 제가 아, 지금도 함께 왜 하나고 한 몸이라고도 가르쳐 주시니까 함께 계시잖아요. 또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해서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직접 물어보고 그때 다 못하신 말씀이 계시면 해주세요 하고 좀 시리즈로 1탄으로 지금 따끈따끈하게 빨리 들려드리려고 내놓은 가르침이 성화의 눈물.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한 번도 안 들어온 말씀들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 덕분 석굴 학생들에게는 직접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쭤봐가지고 태어난 과정, 또 출가해서 출가 안 하고 가출했다고 가출한 과정, 깨달음 과정 이런 거를 쭉쭉 내가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이래서 먼저 만나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만나 뵌 과정들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여러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은 법통 일대 제자가 가섭존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분이 덕분석굴에서는 제자들에게 가섭존자도 안 죽는 거 알았어. 그죠? 지금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니까 함께 계시고, 그래서 직접 또 가르침을, 예, 대화를 통해서 받아서,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는 다 100일 동안 가르침 받은 거, 그것도 책으로 제가 묶었는데,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귀한 가르침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따가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라시대 김교각 스님 해가지고 중국 구화산에서 지금 육신이 그대로 살아계시는 육신보존으로 계신 지장보살님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지장보살님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니까 그분하고도 직접 대화를 해서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수행을 하고 그 과정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책으로 지금 만드는데 먼저 우리 제자들 먼저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세상 밖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시간이 있겠죠? 하나하나.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유황 할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유황 할아버지 가르침 준 삶에도 이런 것도 지금 가르침 받아난 거. 그때 제자들에게 못한 말씀 지금 후대 사람들이 알고
가르침 받고 잘 할 수 있게 좀 가르침 주세요 해서 받은 한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 책으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승화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아니 안 돌아가시고 함께 계신다는데 왜 직접 안 물어보시냐 이게. 우리 달마 대사님한테도 직접 물어보시고 가르침을 여러분한테 주셨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 앞으로 귀한 가르침. 예. 자, 이 안에 내용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가? 어? 가르침 이제 살짝 한마디에 더 떠 있네요. 우와 이렇게. 예. 살짝 한번 읽어드릴까요? 머릿말 한번 맛보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어도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인생은 짧다면 짧은데 길다면 길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부모와 이별을 하였다고 스님이 되겠다고 울적이지 말라. 그렇게 마음을 내면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라서 함께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속 터지도록 울고 해탈이 된 듯 스님이 되겠다고 하지 마라. 그 마음 때문에 자식의 마음이 찢어져서 부모님 곁을 맴돈이 되는 일이 없다. 몸을 기준으로 하면 생로병사가 존재하는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으면 우리는 알게 된다. 생로병사 덕분에 우리는 더욱더 정진할 수 있음을, 바른 안내를 받으면 나의 삶의 질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만나는 인연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 속에 말이 있다. 그 어떤 말이라도 무심해 있으면 모든 것이 훤하게 비추어진다. 그때 나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 맞춤식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1순위를 넣어야 한다. 나 자신은 전체이니까 하면서 서두의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고 스님 되겠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일상에서 수행자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느냐. 네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잘하면 굳이 머리 깎아서 스님으로 살지 않더라도 지금 시대에서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로 슬쩍 시작을 하면서 전개됩니다. 네, 여러분 기대가 되죠? 네, 앞으로 여러분 뵐 수 있는 책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